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6일 오후 4시 반입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세계의 지도국 자격이 있는 행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역사적 결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생산을 세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지적재산권을 면제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또는 존슨앤존슨 같은 미국의 세계적 제약 회사들이 개발한 백신을 다른 나라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전파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죠. 이 발표는 누가 했느냐 하면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라고 합니다. USTR 무역대표부 대표가 성명을 내고, 미국 행정부는 지적재산 보호를 강력히 신봉하는 바이지만은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면제한다는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이날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면제를 지지할 것이냐 물었더니 그렇다,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 WHO 세계보건기구 아드하놈 거버너누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라면서 미국의 발표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여러 기구 중에 하나인 WTO 세계무역기구도 일반 이사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시작을 이미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총장은 이사회 모두 발언해서 기쁜 소식이다, 이제 신속하게 움직여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면서 관련 논의를 빨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지적재산권이 면제되면은 백신 생산의 인프라를 보유한 한국 같은 나라는 백신 작업 체제를 갖춘다, 갖추기가 수월해졌다 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등 백신의 위탁 생산도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생산 경험도 있고, 이게 노하우까지 공개되면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게 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이 회사들은,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이런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동의가 없으면은 이게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이를 원하고 있고, 특히 이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두 나라가 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하는 움직임을 주도를 해왔습니다. 현재 58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들을 합치면 한 100여 국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WTO에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를 요청한 이래 WTO에서 관련 논의는 있었지만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 대형 제약사를 가진 미국이 유보적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부진하다가 드디 미국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개인 기업이지만은 미국 정부가 범인류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니까 결국은 협조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려면은 여러 기구가 지금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감염병 혁신연합, 세계 백신 면역연합, 세계 보건기구, 뭐이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 제조법은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데, 이 트립스라고 불리는 이 지재권 협정의 4개 조항, 저작권, 산업 디자인, 특허, 공개되지 않는 정보 보호가 다 이번에 풀려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약사의 허가 없이도 동일한 제조법으로 백신을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다 하는 이 획기적인 조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보기 드문. 다만 이런 반발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누가 백신을 개발하겠느냐? 백신 개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풀어버리면은 누가 인센티브가 과연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고려도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노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다 하는 무슨 공식 같은 게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장 물건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공식이 공개되더라도 그게 필요한 이 자재, 원자재를 모으는 게 이게 보통 회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적어도 수십 개 회사가 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백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수십 개 회사가 협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이 원료 물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지적재산권 그 내용이 공개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다. 아무래도 시간은 걸릴 것이다. 시간을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19를 범지구적인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당위로는 확인되었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만이 할수 있는 거죠. 미국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자유의 등불이다, 인류의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전쟁 아니면은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 부분에서 기술 우위에 있는 미국이 이런 지도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것은 다른 분야, 예컨대 미국과 중국과의 대결이라든지 미국과 소련과의 긴장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입장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결단도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또 우리나라에서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임상 승인을 받은 업체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회사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프라가 좀잘돼 있는 편이니까, 우리나라가 이 한번 발동이 걸리면은 백신 만드는데 상당히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방해를 안 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지금까지 해온 정책, 특히 삼성그룹을 상대로,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해온 그 적대적 정책을 하면은 미국이 아무리 풀어주더라도 국내 우리 정부가 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유엔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유엔과 함께 세계의 질서를 관리하는 몇개 기구가 있습니다. WTO, 그 다음에 IMF,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이런 기구가 그야말로 이 국경을 넘어서, 내셔널리즘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한 도덕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있었으면 과연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그동안에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저주해온 한국의 음모론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